이런 얘기 있어요. 러시아가 이 본격적으로 이 블라디보스토크 이 시베리아 철도 그 기공식 착공을 할 때 니콜라이 2세가 황태자 시절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그 시베리아 철도 기공식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은 좀 들려요. 일본은 좀 들리는데 이때 배들을 끌고 쫙 들어온 거예요. 일본에. 그 일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들어온 배 중에 배 이름에 너무 놀라운 배 이름이 있어요. 무슨 배 이름을 지었냐면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지역을? 거기요? 이 지역. 예, 옛날 고구려 땅. 광활한 따단단 벌판. 만주. 아, 그렇죠. 아. 노래를 하니까 이해하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 만주잖아요, 만주. 만주. 그죠? 여기가 만주죠, 여기. 그 함대 중에 만주호라는 만주호? 배를 끌고 들어가요. 러시아가. 근데 또 놀라운 이름 배가 있어요. 코리에츠. 어? 코리에츠. 한국 코리에츠? 맞아요. 에? 한국호. 뭐 한국 남성이란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건데 어? 한국이란 이름이 들어간 배를 끌고 들어갑니다. 보세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동방의 지배자 만주호, 조선호 느낌 빡 오시죠? 와. 얼마나 이 러시아가 이 동북아 쪽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일본도 나름대로 지금 자신들의 어떤 제국주의 세력의 어떤 그 대열에 뛰어들려면 동북아 지역에 있는 어떤 이 질서를 자신들이 장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청나라랑 하고 싸우는 것도 버거운데 러시아까지 지금 들어와 이게 산 넘어 산. 이런 어떤 생각이 들겠죠? 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스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경호원이, 그러니까 니콜라이 2세 경호원이었겠죠. 붙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일본에 와서 네, 국빈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그 순사가 칼을 들고 니콜라이 2세한테 테러를 가합니다. 네? 칼을 들고 니콜라이 2세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순경이 칼을 뽑아들고 이 사람의 머리를 내쳤어요. 아, 쳤어요? 네. 9cm 정도 이 머리에. 네? 그때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이게 큰 사건이 됐겠네요.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이 판은 지금 전 세계적 판,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그 판 속에 있는 건데 거기에 중심축이 있는 러시아 황태자가 칼에 맞았다. 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일본이 깜짝, 일본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요. 정말 납작 엎드려요. 정말 정말 미안. 심지어 이런 일이 국민들 중에서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어떤 일본인 여성이 미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까지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당시 일본이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증. 이런 반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사건. 이거 한 해는 어떻게 됐어요? 집안이 네. 거의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어디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완전 일본 내에서 그 집안은 거의 폐가가 돼버립니다. 아버지도 자살하고 본인도 감옥에서 죽고 뭐 누이 동생은 이혼당하고 그 사람은 누구 뭐 나라에서 지시받은 것도 아니고 혼자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은 당시 분위기. 일본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우리한테 일본한테 그러니까. 위협이 된다 하는 분위기의 네. 어떤 반증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청일 전쟁. 자, 청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체결한 조약. 이 조약은 기억난다. 시모노세키. 맞습니다.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 자,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일본이 어디를 가져간다였죠? 일본이 어디를 가져간다? 그 되게 중요한 구역 일본? 있잖아요. 요동반도. 요동반도. 요동반도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요동반도, 여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여기를.
자, 여기를 지금 장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만주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가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일본이 가져가? 자,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누군가 나타나서 야, 여기 우리 구역이야. 너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여길 들어오면 어떡해. 방 빼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여기를 가져왔던 일본한테 가라. 여기는 함부로 들어온 데가 아니야, 너희들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 나라가 그래? 사실은 러시아가 여동반도를 허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혼자 하면 민망하니까. 아, 동맹국인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까지 설득을 한 거예요. 아, 그래놓고 러시아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동반도를 1898년에 러시아가 그걸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가끔 쓰는 좀 속된 표현인데 일본이 이제 중국하고 싸워갖고 중국을 때려가지고 중국 여동반도라는 알사탕을 뺏어서 일본 입에 탁 넣었어요. 그래서 꿀떡 삼키려고 하는데 시베리아 북금이 딱 나타난 거야. 근데 목살을 딱 쥔 거야. 러시아가 일본 입안에 들어있던 여동이라고 하는 알사탕을 뺏은 거예요. 꺼낸 거야. 꺼내서 탁탁 침을 털고 자기가 먹은 거야. 밝히네요, 비유가. 황과다는데요? 그래서 삼국 간섭으로 여동반도를 중국에 돌려주게 만든 대가로 독일이 칭다오를 식민지로 받고 그렇죠. 러시아가 여동을 식민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당시에는 세계를 그냥 게임처럼 진짜 생각했었네요. 아까 그랜 게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네. 말을 바꾸면 국제 조폭 사회인 거예요. 맞아요. 맞네. 국제 조폭 사회. 정확하네. 맞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이때 일본 반응이 어땠을까요? 돌려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그렇지. 이걸 어떻게 얻는? 너 같으면 죽겠냐, 임마? 이거.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러시아가 어떻게 할까? 이건 아니지 하면서 또 당연히 그래. 그러면 이제 야구 방망이고 들어간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일본이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네, 못해요. 물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그 분노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이 당시에 러시아랑 일본이 싸운다? 일본 스스로도 그거는 감당이 안 돼요. 네. 조금 설명을 네. 하면은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거 뭐지가 되면서 정부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고민을 한 게 세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러시아의 요구를 거절한다. 그러면 러시아랑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해야죠. 근데 지금 일본이 청나라하고 싸워서 막 끝났는데 링에 올라가서 막 권투시합 한 12라운드 뛰고 막 내려왔는데 또 올라가?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일본은 안 돼. 그럼 두 번째, 이거는 어떡하지?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한테 중재를 부탁을 한다. 요새로 치면 뭐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 가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영국한테 중간에 중재 좀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영국이 난 모르겠어 이렇게 됐어요. 중재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안 돼.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남은 길은 뭐예요? 그냥 돌려주는 건가? 러시아랑 타협을 해야 되니까 방 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돌려준다. 대신에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배상금을 받아요. 3천만 테이를 3천만 양을 더 받아요 배상금을. 어쨌든 하지만 돌려줬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러시아. 그렇게 딱 해놓고 나서 러시아가 어땠냐면 청나라는 지금 일본한테 지금 배상금을 지금 지불해야 되는데 청나라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빌려줘요. 예, 돈을 빌려주고 야 우리가 돈도 빌려줬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중재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 요동반도를 여기 리순왕 요 리순왕을 좀 빌려 쓸게. 머리 쓰네. 머리 쓰는 거죠. 예,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리순이 너무 중요했어요. 아까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왔잖아 지금, 그죠? 네네. 근데 이 블라디보스토크 역시 어떤 항이에요? 겨울에 어떻게 돼요? 거기도 얼잖아요. 온다고 그렇잖아요. 여기도 온단 말이에요. 아. 여기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순, 야 여기 안 얼거든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청나라한테 오케이를 받아내요. 이러면서 이 리순항을 이제 러시아가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러시아와 한판 벌여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러일 전쟁의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러일 전쟁이라는 정말 얽히고 설킨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러시아와 일본의 그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1895년 을미년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